7월 24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보상형 게임 마케팅 플랫폼 리퍼리움이 국내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함께 게임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루트드롭 이벤트로 리퍼리움과 배틀그라운드는 API를 통합해 유저의 게임 내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점수화하고 이 순위를 기준으로 리퍼리움의 토큰과 배틀그라운드의 상품 등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유저는 치킨 디너, 20킬 등 게임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리퍼리움은 전 세계에 수억 명의 유저를 지닌 배틀그라운드 플랫폼과 연계돼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고 블록체인과 게임이 연계된 실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3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지역특구법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해 부산은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 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차 특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휘닉스 호텔앤리조트와 암호화폐 프로젝트 벨릭스는 22일 휘닉스 평창스키장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릭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관광, 레저 플랫폼으로 여행자를 비롯해 문화 소비자의 활동에 대한 후기를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다른 사용자의 검증을 통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양사의 계약에 따라 휘닉스 평창 스키장에서 벨릭스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간편 지갑 연동 시스템으로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휘닉스 호텔앤리조트는 한국 대표 스키장으로서 이번 제휴가 스키장 이용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고객 유치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한 지역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현지 시간 23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 내 29개 카운티 중 하나인 유타 카운티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종료되는 지방선거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타주는 웨스트 버지니아와 콜로라도에 이어 미국에서 블록체인 방식의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세 번째 지역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투표 방식을 지방선거에 도입했으며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올해 3월 두 번째로 블록체인 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